아, 개쓰레기야. 와, 너무 약. 와, 너무 약. 와, 너무 약. 쓰레기 자식. 제발 물음표에서 튀어나오지마. 부탁이야. 뭐야, 저 왜 죽을라 그래. 뭐야, 너 왜 죽었어. 나약한 녀석. 현실집의 휘갈긴 헌신. 로로로로로로로로롤. 오호호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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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트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 아, 좀 심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뭔데 이게? 괜찮아, 와, 저는 세니까. 뭐야? 향로 발동 안 됨 이거? 아우치.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와처는 핵분열도 아우치. 용납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핵무기가 되기로 했다. 그쵸. 아, 너무 많이 맞는데. 어떻게 할까? 향컨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덱 보는데 의지럽네. 이러지 말자. 선선선 집어야 되는 거 아님?
오, 예. 좋고요. 보존이면 덱 돌릴 때는 방해가 안 되기는. 맞다. 회접색. 배. 배 먹엉. 엘리트 두 마리 되겠지. 나 맞춰야. 아니? 집에? 까까털? 이건 포션 쓰는 게 맞겠지. 아니, 리필. 이도? 수비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수비드. 아, 원이? 숙성이 안 나왔네. 돌 와우. 아이씨. 아이. 아이. 당턴에 수비를 했으면 수비도 이번 턴에 하면 수빈 크크크크. 수빈. 여기 학습 같은 거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아니 근데 수비가 안 되는 건데. 딜 관련된 것만 나오네. 서순. 뭐지? 왜 이렇게 쉬움? 성 진짜 세네. 성보 축성은 원래 3뎀 강화면 4뎀이었다. 룬 피라미드.
눈피트 보존 아님 아무튼 아님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보존이 아닙니다. 그럼 보존은 뭐죠? 보존은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조사들이란 마요? 마요 나왔으니까 수비도 좀 될란가? 아 임마 왜 나와 너는 이코 명상 찾아보자 그럼 일단 추월 마요는 잡아보았네 4 5 6 7 8 9 추월마요 맨날 용기라미드는 손길을 잡아두는 대신 들어가 맺던 사장으로 감소했었던 그때 쓰레기였는데 정보 작은 집은 보스 유물이었다. 근데 지금도 보스 유물이다. 어째서 아짐석이랑 까까털 태양계 모형은 보스 유물이었다 태양계가 작은 집보다 좋은 듯 작은 집은 메가크릿이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소망을 담은 보스 유물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도 지금은 내려와야 되지 않냐 놈들아 집 몇 채 샀겠네 애기 게임 아 유불 스택 관리 안 해는 별 상관 없겠지 안 해도 이러다 안 일사 하는 거지 다른 코스트 없이 에너지를 주는 유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뭐 소리야? 잘못 적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니? 잘못 적었는데 알아듣는구만.
대충 알아들어. 룸피는 4장 뽑는 쓰레기 유물이었지만 그때는 5장 뽑고 2장 버리는 더 쓰레기 유물도 있었다. 외외하는 연. 아싸 도박집. 룸큐브는 최초의 20%를 까는 페널티가 있었다. 진짜로. 800원 유입 생겼으니까 옛날 얘기 좀 털어야지. 정보 룸피, 룸반구는 룬이 그려져 있다. 잘 알아들었지? 넌 이제부터 10이면 제여. 쓰라버지. 첨탑 골공원. 몰루표 카드는 보스 유물이었으며 비행기는 상점 유물이었다. 똥분열은 옛날에는 개똥분열이었다. 똥분열 예전에 모든 구체를 발현시키고 그 수만큼 구체 슬롯인가였나? 축전기는 일반 카드였다. 엑스킥은 삭제되었다. 신성은 연코였다. 스가스가 다템인 이유는 보상 스킬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나온 구린 카드와 구린 유물이 3개가 따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킵 없었다면? 광기는 연코였다. 괜찮은 전략은 연코였다. 유유유. 벤저는 연코였다. 성신 공격도 연코였다. 뭐야 들어 왜 이래? 어떻게 도박집 있는데 또 이러냐? 디펙트는 그때도 쓰레기였다. 디펙트 할당 하루 만에 삭제된 그 카드. 할당 리버스 재구성. 킬 올립시다. 송구라 아파. 축성 끼우면 안 돌아가요. 리버스 재구성 개사기라 하루만에 삭제돼. 잡았으니까 넘어갑시다. 무감각은 기본 사방어 강화시 6방어였다. 재물은 체력을 싹 깎았었다. 임펄스 엑스킥은 12면 체의 공통점은? 어?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 와우. 재구성 특 예지사유.
슬더스에서 제일 쓰레기였던 카드는 유령의 형상이다. 3코스트 파워 카드인데 스킬 사용 시 랜덤한 적에게 3피해였음. 그땐 절 힘도 딜도 낮았었는데. 아, 형은 되게 이상한 카드였는데. 아, 형이 폐 하나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카드가 상태 이상이나 져주면 데미지 주는 거였는데. 화형 카드 선택해 소멸시키고 그 카드가 상태 이상일 때 10 데미지. 흘려보내기 이름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두 번 바뀌었던 것 같은데. 털어내기, 깔보기, 흘려보내기. 중튜브에 다이치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중튜브. 기록 보관소. 유튜브 바이럴이네. 15승 선 그 정도까지는 무한덱 만드는 게 꽤 괜찮은 선택이었는데. 20승 선이야 뭐 안 되면 다시 한다 느낌으로 하는 거지만. 버릴 때 랜덤 타겟 데미지 주는 카드였다. 무려 반사됨도 받는다. 이 카드는 별로 좋아진 것도 없네. 똥 공격은 트로 감소를 벌었다. 공격해 쓰레기였네 씨. 내가 본 가장 어이없단 덱은 하나로의 길탄지칼 덱인데. 킹지칼. 3748.